시작값은 제로로 주고. 그렇죠? 자, else 그렇지 않은 경우, array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 경우는 오브젝트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보면은 아닌 경우, array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브젝트인 경우죠, 그렇죠?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제차 오브젝트에다가 sumSalaries라고 하는 펑션을 증축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브젝트 속에 있는 이 프로퍼티 하나하나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뽑아내는 과정을 어떻게 했었나요? 이걸 우리 공부했던 것들은 요거 뽑아내는 거는 데이터 타입에서 오브젝트 키 밸류 5.8 이 항목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 어떻게 뽑아냈었죠? 일단 sum부터 정해놓고 sum이 그런 제로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 sum은 어떤 sum이에요? 이 sum은 여기서 나오는 리턴 값들 그렇죠? 이 이트레이션 방식이잖아요, 이게. 이트레이션으로서 합계를 구하는 합계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sum은 합계들의 합계입니다. 이트레이션으로 구한 합계들을 재차 모아서 별도의 합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for sub department of 그래서 오브젝트 내에서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엘리먼트. 그죠? 하나하나의 프로퍼티를 뽑아내는 방법.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object.values 그리고 여기다 department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department가 array이면은 여기에 적용될 거고 array가 아닌 경우라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재차 또다시 뭘 해야 되나요? 똑같이 또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sum 해서 plus equal sum salaries 에다가 sub department 적용시키는 거죠. 이 논리가 이해되시나요? 이게 array다. array인 경우라고 제일 먼저는 오브젝트죠. 제일 먼저 오브젝트니까 여기에다가도 그 하나의 엘리먼트를 뽑았어. 하나의 프로퍼티를 뽑았어. 여기다가 sumSalary를 적용하고 여기도 sumSalary를 적용하고 sumSalary를 적용해서 보니까 얘는 값이 뭐예요? array죠. array니까 아하 그러면은 여기에 적용되겠죠. 여기에 적용될 거고 그리고 array가 아니다. 얘는 array가 아니잖아요. 얘는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는 또 재차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sumSalary가 적용되고 그죠? sumSalaries가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각각의 프로퍼티 뽑아내서 여기도 적용시키고 얘한테도 적용시키고 얘 적용시켜보니까 array 맞죠? array 맞으니까 얘와 얘의 값을 합계하는 요 코드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rray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array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오브젝트이고 오브젝트라고 한다 그러면 오브젝트 각각에 대해서 sumSalaries를 적용시키는 것. 그죠?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apply라고 할까요? apply sumSalary salaries to each property of an object. 그죠? 그래서 이 sum은 정확히 말하면 sum of sum이에요. sum of sum returned by iteration process. iteration process 어디 있는 iteration이죠? 봐, 바로 위에 있나? 요 iteration 그죠? 여기서 만들어진 sum들을 모으는 거예요. sum of sums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return하면 이제 끝입니다. return sum. 그래서 처음에 리컬전 알고리즘을 처음에 접하게 되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리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여기서 봤던 것과 똑같아요. 이 내용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것이 제일 바깥층이면 그냥 리턴하고 그죠? 리턴에 이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고 그죠? 바깥층이면 66이 있고 뭐 45가 있다. 바깥층에는 이 둘이잖아요. 이 둘의 값을 합쳐서 보내주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나?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한 칸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합쳐서 리턴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또 안에 있죠. 그러면 또 안에 들어가서 또 리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바깥쪽에 어떤 값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 35가 있고 67이 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서로 간에 각각의 값이 계층별로 다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경우, 그죠? 이 경우에 이트레이션 하는 방법.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죠. 제일 안에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것의 값을 리턴 합계를 내서 리턴하면 여기 값이 나오겠죠.
이 리턴된 값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값을 합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값이 나오는 것을 또 밖으로 뽑아내고 뽑아놓은 값과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값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두 개 합쳐서 밖으로 리턴하게 되겠죠. 그럼 밖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되나요? 얘 두 개를 합친 거 그리고 얘 셋을 합쳐서 그것이 여기 나와서 여기 있는 두 녀석과 합쳐져서 밖에 나온 것 그죠? 그것들을 합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설명을 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을 잘 보고 예, 잘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을 표시를 해놓을게요. 얘 세 개가 같은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얘가 합계된 값이 여기 뭔가가 나올 겁니다. 뭔가 X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 X라고 하는 값은 얘는 뭐예요? 얘는 얘 세 개를 합친 값이에요. 그렇죠? X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까요? 그러면 X와 35와 67 얘 셋을 또 합칠 거 아니에요? 합쳐서 나오는 값이 밖에 있는 Y라고 할게요. Y가 나오는 겁니다. 이 Y는 X와 35와 67을 합친 값입니다. 밖에 나왔죠?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도 되겠죠?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77과 56을 합쳐서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것이 Z라고 합시다. Z가 나와 있습니다. Z가 나와 있고 그럼 얘는 없어져도 되겠죠? 합계를 냈으니까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아있나요? Y, Z, 66, 45잖아요. 요 네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는 건 어떻게 합치나요? 다 이트레이션 방식으로 합친 거죠. 그죠? 이렇게 이 네 개를 합치는 것도 이트레이션으로 합치고 이 두 개를 합치는 것도 이트레이션으로 합치고 요 세 개를 합치는 것도 이트레이션 방식으로 합치는 거예요. 합친 것을 바깥으로 한계층 위로 올려주는 것 그게 리커전입니다. 한계층 위로 올려주는 거 이렇게 그죠? 밑에 있죠? 두 개 네, 그거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전체 논리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마 코딩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적용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 리커전과 이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밑에 보면은 요 내용이 위에 있는 요거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것을 펼쳐놓은 거예요. 놓고 그 다음에 some salaries 이름이 뭐예요? 얘가 클래스죠? 컴퍼니죠? 컴퍼니 그래서 some salaries에다가 컴퍼니를 아규먼트로 집어넣는 거예요. 요 결과값이 뭔가 나오겠죠? 이 결과값을 뭐 total이라고 합시다. total 그래서 console라고 할까요? console log total 됐습니다. 재생해볼까요? 그러면 6700 정확히 나오죠.